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회의 문제는 필기 합격자가 무려 3,500여 명 정도가 된 역대 최다의 필기 합격자를 배출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쉬웠었느냐? 물론 문제가 일부 쉬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연도 문제와 함께 정규반을 차근차근 공부하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유리한 시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산 에듀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합격 전화와 이메일을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일관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자, 본문 강의를 첫 번째 볼 때는 잘 몰랐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자, 이것이 바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알게 되었다. 왜세번 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본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자, 정말 술술술 풀리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연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2015년도 1회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유효전력의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엇입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죠. 근데 여기서 이제 V 대신에 E를 쓸 수도 있습니다. EI 코사인 세타가 된 것.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2번.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주 강하게 자석이 되는 물질, 그거는 우리가 강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강자성체 뭐였죠? 네 글자 기억하셔야 되는데, 니, 코, 철, 망. 그렇죠. 자, 3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물질이 무엇입니까? 금 아닙니다. 무엇이죠? 은이죠. 그렇죠. 답은 1번이죠. 은. 3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회로가 있다. 자,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옴인 경우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상전압이 200V인데 선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자, 이 델타 결선에서는 일단 흐르는 상전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10이라는 거죠. 그쵸? 자, 10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200이에요. 그러면은, 자, 전류는 20A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그런데 IL은요, 어떻게 됩니까? 선전류라고 하는 거는 상전류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선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에다가 20을 곱한 20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 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1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자,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도선이 받는 힘을 알고 싶을 때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F는 B, I, L, 사인 세타. 자, 여기서 B라고 하는 거 자속 밀도, I는 전류, L은 길이, 그리고 사인 세타는 각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B 자속 밀도가 지금 3이고요. 자, 전류가 몇 암페어입니까? 4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10cm, 0.1m고요. 자, 각도는요, 아까 몇 도라고 나왔습니까? 직각이라는 말 썼었죠. 그러니까 사인 90이 되죠. 사인 90은 뭐 내내 1이죠. 그쵸? 4, 3, 12, 1. 2볼트가 되겠네요. 그쵸? 아, 1.2볼트가 아니라 뉴턴이죠. 힘이니까. 자,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6번. 저항이 15min 도체에 1A의 전류를 10분간 흘렸다면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열량. 우리가 공식 누누이 알고 있습니다. 자, 0.24 I제곱에 R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0.24 곱하기 I 값이 얼마입니까? 전류가 1A고요. 그 다음에 15미고 10분이라 그래요. 자, 그럼 1A, 그 다음에 15, 10분. 여기 T의 단위는 뭡니까? 초죠. 그러니까 10분이니까 얼마? 600초가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1.44 kcal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가 쭉 나오기는 했지만 아주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자, 7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3, 2, 4짜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자리가 같이 있게 됩니다. 자, 요거 병렬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는 그냥 합치게 되면 되죠, 그렇죠? 6이죠, 6. 그러면은 3과 6이 직렬되어 있으니까 마치 저항의 병렬처럼 합분의 곱. 6 플러스 3분의 6 곱하기 3은 9분의 18은 얼마? 2 페럿이 되겠죠. 2 마이크로 페럿. 네. 4번이죠, 답은. 8번. 2는 10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는 10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주파수 물어보고 있어요. 자, 주파수는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거. 그쵸. 오메가가 3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314가 되는데 이 오메가가 2πf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파수 f는 얼마입니까? 2π분의 314 하게 되면, 자, 이거 여러분 본문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계산하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되죠. 그쵸? 50이 되는 거죠. 50 Hz입니다. 9번. 자, 정전 용량 1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충전된 전하가 Q는 루트 2, Q, 사인 오메가 T와 같이 변화하도록 하였다면, 이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콘덴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야 되는데, DX분의 T하고 Q를요.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q는 루트 2, 자, 오메가 q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2번. 오메가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루트 2가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10번. 4페럿과 6페럿의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10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압 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4, 6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고 그래요. 자, 지금 보십시오. 여기 4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6자리가 있고, 자, 두 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여기에다가 10볼트의 전압을 가한다고 합니다. 자, 양쪽에다가 몇 볼트? 10볼트의 전압. 그러면은 이때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Q는 뭡니까? CV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10. 자, 여기는요. Q는 CV. 자, 여기는 6 곱하기 10.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40에다 60이 돼야 되니까 100이 되겠네요. 합치면은 답 4번이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다 한두 줄일 정도에 끝나는 겁니다. 자, 11번.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 시그마 i는 0이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력된 것과 출력된 것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거. 시그마 i는 0이다. 대수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무슨 법칙입니까? 키리우프 법칙이죠. 제1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이죠. 3번입니다. 다음 12번.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계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계수 K하고 루트 L1, L2가 됩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K를 물어보고 있어요. 결합계수. 자, 그럼 K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은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루트 L1, L2가 160이고 250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루트 160 곱하기 250분의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예요? 150이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 답을 얼마 얻을 수 있느냐? 0.75. 결합계수가 0.75라고 하는 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합계수는 얼마일 때 가장 큽니까? 결합계수는 1일 때. 결합계수는 1일 때가 가장 크죠. 가장 작을 때는요. 0일 때가 되는 거죠. 자, 13번. 전기장의 세기 단위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볼트 퍼 메타. 1m당 몇 볼트의 전위가 작용하게 되느냐? 이걸 바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죠. 14번. 기전력이 V0V, 내부저항이 R5min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하였다. 전체 내부저항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내부저항이 R5짜리가 N개 직렬로 있으니까 N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R이 됩니다. 15번. 비정연파 실효값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비정연파의 실효값을 나타내는 건 루트.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 됩니다.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합의 제곱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각 구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16번. 평균 반지름 R미터이고 가문의 수가 N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전류 I암페어가 흐를 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됩니까? 물어봅시다.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계산합니까? H는 2πr 분의 얼마입니까? Ni. 자, 이때 만약에 직선 도체다라고 하면은 2πr 분의 i가 되는 거고요. 원형이다라고 하면 2r 분의 ni가 되겠죠. 다음에 17번. 그림의 단자 1에서 1, 2에서 본 노튼 등가 회로의 개방단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노튼 회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뭐 비중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 원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5V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노튼 등가회로라고 하는 거는 전압원이 있을 때는 이걸 단락시키고 전류원이 있을 때는 이걸 개방시켜서 개방단자에서 본 저항값을 먼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5V이니까 이건 전압원이죠. 전압을 만들어내는 전압원이니까 여기는 단락시킵니다. 자, 그러면 1, 2에서 측면에서 본 전체 합성장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0.8 플러스. 자, 0.8이 있고 3과 2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니까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합분에 곱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6이 되니까 1.2가 되고 이거 2옴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몇 모인가 물어봤죠. 즉 컨덕턴스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죠. 저항이 2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0.5모가 됩니다. 답은 0.5모가 되죠. 17번에 1번. 자, 18번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 얼마입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다음은 4번. 19번. 히스테리시스 소는 최대 자속 밀도 및 각 최대 자속 밀도 및 주파수의 각 몇 승에 비례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9번이죠. 히스테리시스 소이라고 하는 거. 최대 자속 밀도의 약 1.6에서 2 그리고 주파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스테인매치식이라고 해서 유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6승에서 2승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1.6승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에는 그냥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최대 자속 밀도 이게 최대 자속 밀도입니다. BME 최대 자속 밀도에 1.6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어떻게 한다? 그냥 1승에 비례한다. 그렇게 돼 있죠. 답은 1번이죠. 20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두 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R은 Rho, A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길이를 두 배로 했대요. 그럼 여기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단면적은요 3분의 1이 됐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6배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게 3배고 이거 2배니까 합쳐서 6배가 증가하겠죠. 3번이죠. 21번 사용 중인 변류기의 2차를 개방하면은 2차 권선의 고압이 유도되게 되죠. 4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류기의 2차를 개방할 때에는 단락시켜서 항상 개방을 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2번. 동기전동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동기전동기 기동토크가 작다. 기동토크가 이론상 0이죠. 자, 이번에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동기전동기에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V특성 곡선으로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23번. 직류 스태핑 모터의 특징이다. 다음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 좋은 말 나와야 됩니다. 1, 2, 3, 4번 중에서 4번. 출력을 이용하여 특수기기의 속도, 거리, 방향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펄스 신호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각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스태핑 모터라고 하게 되는데 아주 정밀한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24번. 변압기 유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절연 내력은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즉 절연에 잘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인화점은 낮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화점은 높아야 됩니다. 인화점이 높아야 웬만한 온도에서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응고점은요. 응고점은 높은 것이 아니라 낮아야 돼요. 웬만해선 굳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비열은 커야 됩니다. 열을 잘 흡수하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비열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5번. 동기전동기의 직류 여자전류가 증가될 때 현상으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 우리 V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이 곡선을 그리게 되죠. 즉 여자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의 변화가 마치 이 알파벳 V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V특성 곡선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자 여기 역률이 코사인 스타가 얼마입니까? 역률이 1일 때고요. 이거부터 과여자하게 되면
이쪽은요 부종유자 하게 되면 과유자 하게 되면요 콘덴서로 진상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부종유자라고 하게 되면요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그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했었죠. 지금 문제에서는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를 물어봤으니까 증가될 때는 어떻게 된다? 콘덴서로 작용해서 진상역류를 만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6번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제동건선은 뭐죠? 난조 방지. 27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 3상 결선 방식은 무엇입니까? 델타 Y 결선 방법입니다. 2번 28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전동기 뭐죠? 단상 유도 전동기죠. 1번이죠. 29번 슬립이 4%인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가 1200rpm일 때 전동기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동기 회전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동기 속도에다가 1-슬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기 속도에다가 1-슬립을 계산하게 되는데 1-슬립이 사실 뭐냐 이게 효율이랑 같은 겁니다. 슬립이 만약에 4%다 그러면 효율은 0.96이죠 그럼 지금 동기 속도가 얼마냐면 1200이라고 해요. 1200 슬립이 0.04, 4%니까 0.04죠. 그럼 0.96 아니겠습니까? 계산해보면 되면 되겠죠. 1152. 3번이죠. 30번. 부울지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는? 부울지 계전기. 답 1번 변압기. 31번. 34극 60MV 암페어, 역률 0.8, 60Hz, 22에서 9kV 수차 발전기 전파 손실이 1600kW이면 자, 전부 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발전기죠, 그쵸? 발전기 효율은 식이 뭐였더라? 여러분, 효율, 발전기. 전기 집어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빼는 거죠. 그럼 뭐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출력이 두 번 나와야 되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발전기는 변압기와 같은 식을 쓰게 되는 거죠. 출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60MVA. 키로로 하게 되면요. 60 곱하기 10의 3승이죠. 자 여기서 손실은 1600kg 1600이니까 분의 6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0.97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 32번 주상변압기에 고압측에 여러 개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즉 선로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죠. 2번이죠. 33번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3상 전원 3선 중 두 선의 접속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3번이죠. 34번 3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최대값 지금 문제가 250V라고 하죠. 250이 실효값이죠. 최대값은 곱하기 뭐 루트 2를 하게 되면 되죠. 354V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 최대값이 되니까요. 35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SCS 이거는 4단자 사이리스터죠. 4단자 사이리스터 SCS죠. 36번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시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시와 비교하게 되면은 전류와 토크가 어떻게 된다? 3분의 1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Y델타 기동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37번 유도 전동기의 무브하시 슬립은 얼마가 되느냐? 무브하시 푸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되죠. 슬립은 얼마? 빵! 네, 답 4번. 38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러쉬. 39번 직류발전기의 전격전압 100V, 무브화전압이 109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압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브화 마이너스 전격 이렇게 되죠. 자 물론 곱하기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전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100이죠. 100. 100분의 무브화 109 빼기 100. 그러면 100분의 9니까 9죠. 9%죠. 답은 4번. 40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직권 전동기 하게 되면 대표적인 특성. 한 글자라고 했어요, 제가. 무수히 강조했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둘, 셋. 뭐? 힘. 그렇죠. 힘이죠, 힘. 힘이 세다. 이것이 바로 직권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분권 전동기는요, 속도가 일정하다. 이런 거였었죠. 자, 지금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기동 토크가 작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41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애자 사용에서 전압과 관계없이 전선 상호 간은 무조건 몇 센티미터? 6cm여야 됩니다. 400V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전선과 조용제 간의 거리는 2.5cm. 400V가 넘게 될 때에는 4.5cm 이상이죠. 42번.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1.5m. 43번.
합성수직한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자, 접착제 사용할 때는 얼마입니까? 0.8배. 그러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몇 배? 1.2배가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요. 답은 1.2배가 되는 겁니다. 44번. 온해 배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무엇입니까? 박스 안에서 접속할 때는 뭐예요? 직구리 접속이죠. 45번. 화학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온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가능한 거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라 해요? 합금, 캐. 그죠? 그 중에서 가연성 가스가 있거나 공사하기 어려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 원톱은 뭐예요? 금속관이죠. 그쵸? 답은 몇 번? 1번. 금속관 공사. 46번.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 온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4번에 애자. 이거 안 되죠. 그쵸? 합금, 캐만 가능하죠. 47번. 저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레일 면상 6.5미터여야 됩니다. 철도는 무조건 6.5로 외우시면 됩니다. 48번.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의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화에서는 아니 됩니까? 물어보고 있죠. 자, 전주에 있는 이 발판 볼트. 몇 미터? 1.8미터 미만의 시설화에서는 안 되죠. 49번. 합성 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당연하죠. 자, 이번에 합성 수지 몰드 안에는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건 합성 수지 몰드뿐만이 아니라 금속관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수지관, 뭐 가열 전선관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3번에 합성 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6.5cm 이하일 것. 아닙니다. 3.5c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50번.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파이프 커터. 51번에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강판재로 만든 함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1.2mm 이상입니다. 52번.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한다. 배선도 표기할 그림 기호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CL. 53번. 지중전선로 시설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직접 매설, 관로, 암거. 이거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3번은 관계가 없죠. 54번. 조명기구를 배광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만을 고조도로 하기 위한 조명기구. 한 곳을 집중해서 하겠는 거. 예를 들어 수술대 위에서 사용하는 조명, 아니면 뭐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서 막 순찰하려고 쏘는 이제 조명 같은 거.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직접 조명기구라고 하죠. 직접 조명기구. 55번에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 퓨즈는 전격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는가? 자, 퓨즈, 저압에서는 몇 배? 1.1배. 이게 퍼센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몇 퍼센트? 110%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56번. S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전선은 연선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단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1번이 잘못된 이야기네요. 57번. 접지공사의 종류와 접지정확값이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종 접지. 1종부터 한번 볼까요? 1종은 얼마입니까? 15옴. 그쵸? 2종은요?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3종은요? 100옴. 특3종은요? 뭐예요? 15옴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4번에 특별 1종 접지, 특별 1종이란 말은 없어요. 그쵸? 4번이 잘못됐죠. 58번.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의 절연 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입니까? DV죠. 자, 59번. 전격 전압 3상 24kV 차단 전류 300A인 수전 설비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차단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기능사에서도 나왔네요. P는 VI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3상이기 때문에 P는 루트 3 VI입니다. 지금 문제는 차단 용량은 몇 메가라고 해요. 메가. 그러니까 단위가 메가로 하게 되면 자 루트 3, 3상이니까 전압이 얼마입니까? 24kW죠. 그렇죠? 24kW. 그 다음에 곱하기 300인데 여기 이제 공 3개, 공 3개가 합치게 되면 공 6개 돼서 메가가 되니까 0.3A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12.47MVA가 되겠지. 60번. 고압 이상에서 기기의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에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수변형 기기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달록이라고 합니다. 충전 전류를 약 전류는 가능하지만 충전 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힘은 없죠.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DS다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 이것은 무엇이냐, 36개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60개 중에서 반 조금 더 넘게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앞에서 기초 지식이 없게 관용도만 풀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건성건성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될 사상누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앞에서 기초부터 잘 공부를 하시고, 기초부터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어떻게 한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한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페인트를 한 번에 확실하게 칠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여러 번 더 칠해야지 그 고유의 색이 나오고 페인트가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전기공학이라는 공부를 심을 때에는 페인트 칠을 여러 번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두 번 자꾸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손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